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7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근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의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도, 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핍을 호소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두드려 구하여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믿음이 전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는다라는 게 있는데, 이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선 것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자세를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이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하기는 하되 구하고 찾기는 하되 두드리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도 있지만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발음으로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찾는 행위, 구하는 행위, 또 두드리는 행위를 따로 나누어 놓고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응답해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의 기도는 보시면 찾으라는 말이죠.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은 원뜻은 사모하고 갈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다른 방법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구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또 자녀들의 형통을 구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고 살수 있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성공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다른 방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혹 물질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일용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들, 최소한의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 안에 미움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다른 재화에 욕심을 두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곳은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은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다라는 것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이 대문을 크게 소리나게 두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죠? 밤에도 다급할 때, 일을 당한 사람들이 친구의 도움을 청할 때,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애가 집을 찾았을 때, 이게 지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할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여러 개의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는데 모든 새끼들이 다 살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그 많은 새끼들의 먹이를 다 충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 곧 간절하게 구하는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어미새에게 먹이를 구하는 새끼가 건강하게 살아서 성장하게 되고 나머지는 굶어 죽거나 나약하여서 도태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이 먹이가 부족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태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인 거죠.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한 사람의 요구가 서로 맞물릴 때에는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또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을 이어서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더 먼저 응답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어미새를 구하는 새끼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고 또더어 먼저 더그 상황이 또 하나님 앞에 또그 자신의 상황을 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또그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 돌보시고자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8절에 보시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성도는 당답받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구두자의 자세로 구체적이며 간절하게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 두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웨이트, 노, 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의가 예스일 것입니다. 이게 뭐 균등하게 예스도 또는 웨이트 이것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맞춰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의 80, 90을 예스로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에는 노 또는 웨이트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기다려라 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염려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를 자녀들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것은 지혜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또 실수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가르침으로써 또잘 인도해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한 마음과 혹시라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후에는 어떠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나 혹은 기도의 내용과 정반대 되는 일들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 방식임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끝으로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시겠느냐는 주님의 교훈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특히 구생어사는 현재 우리나라 어버이들은 자녀에게만큼은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알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가 어쩌면 더욱더 기도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기대감이 믿음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세대는 굉장히 애쓰고 수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곳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어쩌면 너무나 잘 쉽게 또 이해하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모범을 교훈으로 주셨죠. 바로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행동의 지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격언들이 동성애에는 많이 있죠. 한 예로 중국의 공자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공자 말도 그리스도의 황금률과 같은 의미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황금률과 공자의 윤리, 도덕적 차원의 교훈과 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격언은 단지 윤리적 차원이요,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영적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삶에 자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큰 부자의 자녀다. 그러니 여유롭게 이웃을 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부자들은 다릅니다. 여유가 있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지녔기에 사소한 일은 신경도 안 씁니다. 또 착한 마음을 지닌 부자들은 가난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베풉니다. 룻을 생각한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보아스 같은 착한 부자로서 이웃을 대하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성도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큰 부잣집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불신자들처럼 의식주와 삶의 자원에 대해 염려, 근심하는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것도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자 가장 큰 재벌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지만 프랑스로 건너가서 살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세금이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라에서는 그 세금으로 주민 복지 생활을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노후연금, 의료 혜택 등이 충분하고 감옥에서도 대학까지 무료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의무와 특권이 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선진국 중 선진국인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은택은 풍성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권이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시고 이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표도 그 안에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되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바라보며 두드리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